이런 산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 D-101 카운트다운 점등식에 함께해 주신 우리 또 추진위 위원님들, 그리고 기관단체장님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로서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1월 7일부터 새로운 천년의 보금자리가 될 도청 신청사에 경상북도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도청 이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체전은 안동에서 개최되는 네 번째 도민 체전이고, 또 새로운 안동시대 도청 소재지에서 열리는 최초의 체전입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화합과 도약의 계기가 되는 체전으로 함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54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시청의 전공직자가 효율적이면서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 경북 활동 열다 제54회 경북 도민 체육대 D-101 전광판 점등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 같이